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배달이 아트스테이는 굉장히 이 공간을 재생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 시대에 머물렀던 사람들과 그 문화. 뭔가 문턱 낮은 갤러리 사람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곳 제가 좀 추구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아트스테이 1930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930년대 일제시대 때 이제 여인숙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새 여인숙이 있었고 그곳을 이제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리모델링해서 지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벽들이 기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둥 한칸한 칸마다에 다 방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여인숙이라는 거는 예전에 서민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나 애환이 담아져 있다고 생각돼요. 장소를 보자마자 이곳에 문화예술을 담아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곳을 선택하고 지금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창희 작가입니다. 공간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공간을 재생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 시대에 머물렀던 사람들과 그 문화와 그리고 현재의 동시대에 살아가는 작가들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획전을 하기 위해서 이구에나라는 그룹과 현재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과 젊은 친구들이 좀 콜라보해서 새로움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주에서 작업하고 있는 최정호라고 합니다. 저희 이구에나 그룹은 뭐한 40, 50명 정도 되는 젊은 작가님들이 모여 있는 그룹인데 저희 프로젝트가 대부분 지방으로 많이 가거나 폐교, 폐공장이라든지 혹은 죽어 있는 공간을 작가님들이 다시 숨을 불어넣는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번 배달이 아트스테이에 제가 출품한 작품은 그냥 마음 심자를 해서 심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표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동심원을 그림으로써 스크래치가 생겨났다가 작아졌다가 커지고 하는 게 우리 마음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관람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좀 공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 자체도 하나의 큰 덩어리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천천히 보시고 젊은 친구들과 현재에 찾아오는 분들과 그 젊음을 그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 배달이 아트스테이는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되게 자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평범한 삶 속의 작은 휴식을 이곳에서 조금 느꼈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서 이런 곳에 이런 미술 공간이 있다더라 하고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